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형입니다. 오늘은 오늘 출시한 라테일 플러스라는 모바일 게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GM이 굉장히 발랄하고요. 그리고 조금 귀염귀염한 UI가 기대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렛츠고! 자, 이제 여기서 잘 골라야겠네요. 자, 가장 건강해 보이는 캐릭터로 가겠습니다. 저는 전사, 여자 전사로 가겠습니다. 자, 역시 이렇게 귀여운 요 아바타. 옛날에 이거 아바타 보는 것 같네요. 자, 헤어스타일 바꿀 수 있네요. 좀 이제 제 스타일대로 바꾸겠습니다. 이 라테이 플러스가 2000년대 초반 횡스크롤, PC 횡스크롤 3대장 중에 하나인 게임이에요. 자, 한번 가볼게요. 화면을 밀어 이동해보세요. 초반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 역시 튜토리얼 따라가는 게 최고죠. 자, 귀염귀염합니다. 장비 탭으로 전환하세요. 자, 이제 무기. 무기 끼고요. 화면 닫고요. 이게 점프에 한번 눌러보세요. 요건 돌격이다. 전투 스킬을 실현할 수 있어요. 이게 좀 뭔가 좀 모바일 메이플 같은 좀 상큼한 기분이 드네요. 치냐? 이거 12톤에. 아, 나 이렇게 단순하고 직관적인 게임 참 좋아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사람도 꽤 많네. 아,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좋다. 유저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있어서 좋네요. 자, 파티도 초대했네요. 자, 파티에서 같이 해볼게요. 마운틴 콩을 처치하래. 마운틴 콩 어딨어? 여기다 마운틴 콩. 오우씨, 빡세 보이는데? 오우씨, 빡센데 이거? 딜이 안 박히는데? 오우, 교우 잡았다 이거. 제릴과 대화하기. 제릴은 어딨나요? 아, 게임이 참 직관적이어서 좋습니다. UI도 되게 귀엽고요. 그리고 캐릭터들도 너무 귀엽고. 예전에 PC버전에 라테일이 모바일로 온 거거든요. 아, 이 귀찮은 튜토리얼이 많이 없어서 참 좋다. 씨. 튜토리얼 없어도 알아먹을 수 있어서 좋고. 아, 오늘 이 게임 할 줄 알면 옷도 좀 귀엽게 입고 오는데 영화기 이거. 아, 이거는 근데 약간의 과금을 하면은 내 캐릭터를 조금 더 상큼하고 귀엽고 이쁘게 꾸밀 수 있어서 좋긴 하겠네. 이게 옛날에 이거 버디버디라는 메신저가 있었는데 그 메신저를 하다보면 아바타를 조금이라도 과금해서 꾸미고 싶어지거든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자, 서브. 자, 이제 사냥 들어갑니다. 오, 제법 스킬도 생겼어요. 멧돼지와 푸슈 후슈 10마리 잡는 거예요. 멧돼지 잡는 중입니다. 이게 그리고 알아서 오토로 전투를 해요. 그래서 내가 굳이 컨트롤하지 않아도 알아서 내 능력껏 잘 싸워줍니다. 그래서 손이 많이 안 갑니다, 생각보다. 얘가 찐 복수구만. 5층까지 도전. 주문 거 이렇게 받아도 알아서 잘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게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레벨 27구간까지 왔고요. 지금 제가 많이 컨트롤하지 않아도 손 많이 가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라테일의 모바일 버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엽고 고퀄리티의 도트 그래픽, 그리고 원작의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그런 게임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 슬로건이 도파밍 RPG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파밍을 팡팡 터지게 하는 그런 게임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컨텐츠가 많아요. 뭐 일일 훈련, 뭐 다양한 난이도와 레벨업 던전, 스토리 퀘스트, 그리고 다양한 스킬, 그리고 캐릭터 코스튬,
그리고 접속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MBTI 칭호 선택권과 게임 아이템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편함을 통해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 쿠폰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스템에서 설정에서 교환번호 누르고, 교환번호는 웰컴 투 라테일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무료 쿠폰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함에서 보상 받으시면 되시고, 이 사전예약 참여 보상, 그리고 이제 인원 달성 보상, 앱스토어, 구글스토어 사전예약 보상, 그래서 초반에 주는 보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즐겨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코디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상점에서 여기 의상 부분을 보시면 지금 제 요거 이제 아바타 캐릭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코디를 해서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의 굉장한 매력인 것 같아요. 이 아바타 은근히 욕심이 나거든요. 상의 하의 내 스타일대로 입히셔가지고 이렇게 화려하게 풍선도 달 수 있고 곰돌이 책가방도 말 수 있고요. 그러면 제 욕심껏 한번 코디를 한번 해볼게요. 뷰티샵 기능이 열렸어요. 그래, 이제 아바타를 꾸미게 되네. 이름은 욕심이 좀 난다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지금 라테일 플러스 해봤는데요, 라테일 게임이 이제 모바일로 구현이 돼서 여러분들이 쉽게 즐길 수 있게, 여러분들 도파민 터지게 출시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볍게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 라는 부분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고, 이것도 그냥 놓으면 알아서 자동 전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방치해 놓으시고도 플레이가 가능한 것 같아요. 이제 약간의 꿀팁을 전달을 해드리자면, 여기 보이시는 메인 퀘스트 위주로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레벨이 30까지는 금방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퀘스트 위주로 진행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약간의 과금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코디를 같이 하시면서 하시면은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화려한 친구들이 있죠. 이분들은 이제 코디에 과금을 하신 분들인데 확실히 조금 더 다른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코디도 하시면서 플레이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제가 알려드린 쿠폰 번호까지 활용하셔가지고 재밌게 하시면 좋겠고, 액션감도 굉장히 잘 살아나있는 작품이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테일 플러스 여기까지 리뷰하도록 하고, 이렇게 귀여운 게임 좋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